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지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름철에 제철 음식을 많이 드셔야 되니까, 고구마 줄기가 제철이니까 맛있게 볶음 해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고구마 줄기 한단 5,000원 주고 샀습니다. 고구마 줄기 볶음에 들어갈 양파하고 청양고추하고 홍고추하고 대파입니다. 양념 재료로 칩간장하고 진간장하고 마늘하고 들깨가루하고 통깨하고 들기름하고 소금입니다. 소금은 고구마 줄기 삶을 때 사용합니다. 고구마 줄기 한단 5,000원 주고 사가지고 거의 다 까놨는데, 까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 끝부분을 잡고 쭉 당겨주세요. 그럼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거든요. 이렇게 안 벗기고 하면 질겨서 못 먹거든요. 이렇게 우리 중년들은 다 알지만 젊은 세대기들은 모르고 그냥 껍질 안 까고 해가지고 질겨서 못 먹는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껍질을 다 벗겨줘야 됩니다. 벗겨주세요.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껍질을 싹 돌아가면서 다 벗겨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다 벗겨줍니다. 벗긴 고구마 줄기를 소금물 넣고 물을 끓여가지고 한 5분 정도 살짝 삶아냅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어줍니다. 고구마 줄기를 넣어주세요. 살짝 데쳐냅니다. 한 4, 5분 정도 삶아주세요. 5분 정도 삶았는데 불을 끄겠습니다. 뭉텅하지도 않고 약간 아삭하면서도 딱된것 같아요. 찬물에 헹구도록 할게요. 뜨거운 물을 따로 내주세요. 그리고 찬물에 조금 헹궈주세요. 이렇게 헹궈줍니다. 두번 헹궈가지고 물기를 쫙 빼줍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아삭한 맛이 없기 때문에 또 볶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딱 좋아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약간 아삭한 맛이 있거든요. 물기를 빼고 볶도록 하겠습니다. 초벌 양념을 해야 되니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다 잘랐는데, 볶기 전에 초벌 양념을 합니다. 진간장 한 스푼만 넣어주고요. 처음부터 작게 하면 안 되니까 간을 조금 싱겁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집간장 두 스푼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늘 크게 한 스푼 들어갈게요. 들기름 두 스푼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초벌 양념을 할게요. 들기름에 팍팍 냄새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밑간으로 초벌 양념 해놓고 야채 손질을 하겠습니다.
대파를 썰어주세요. 대파는 하얀 부분만 썰게요. 청양고추 2개 송송 썰어줍니다. 홍고추도 하나 썰어주세요. 씨가 많아서 조금 이렇게 털어줍니다. 털어서 씨를 좀 빼주세요. 양파입니다. 양파는 꼭 안 넣으셔도 돼요. 저는 냉장고에 짜투리로 굴러다니는 양파가 있어서 조금 사용할 겁니다. 양파는 혈관건강에도 좋고 많이 먹으면 좋기 때문에 조금 사용할게요. 보세요. 야채 손질이 끝났습니다. 썰은 파를 팬에 식용유 조금 두르고 볶아줍니다. 볶아주세요. 고구마줄기를 다 넣어주세요. 볶아줍니다. 이렇게 계속 볶아주세요. 중간에 간을 보시고 간을 맞춰주세요. 들기름을 조금 더 둘러줍니다. 양파하고 고추 썰은 거 다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통깨를 돌돌 뿌려줍니다. 여기 들깨가루 한 스푼 듬뿍 들어갑니다. 김치와 고구마 줄기 볶음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해드시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